크리에이티브 소속 이달의 소녀 3분의 1입니다. 이번 달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. 이거 들고 되게 심상치 않네. 한번 보면 두 번 더 보고 싶어. 두 번 세 번 보면 너를 더 안고 싶어. 너와 커플링 커플링 손에 끼고서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. 아, 잘하는 새 소녀, 떨지 않는 새 소녀. 아,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일단 저는 최대한 오늘도 티를 안 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. 귀가 빨개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. 저는 믹스나인에서 혹성과 무성을 맡고 있습니다. 한 명 한 명 개인 전희진 양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12명의 멤버 중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장 자신 있는 멤버였을까요? 그래도 제가 이제 첫 스타트를 끊기에 끼가 많은 멤버였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요? 저는 아직 안 보이는데 끼가. 못 보는 그 끼가 뭘까요? 춤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없었다면 문제인 것 같은데, 본인 포지션이 댄스라면 뭔가 틀에 갇혀져 있는 춤을 춘 것 같은데, 속도가 시처럼 뭐 하나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춤을 추려면 진짜 그냥 확실하게 춰야 될 거 아니에요. 우리 조아슬 양. 네. 리더네요. 네. 근데 마지막 분 뭔가 잘할 느낌인데. 원래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, 자연스럽게. 조아슬 양. 네. 본인의 점수를 매긴다면 춤 오늘 춘 거를. 20점이요. 솔직히 전 제가 잘 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믹스나인을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노력 점수 18점 주고 실력을 2점 주고 싶습니다.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. 이달의 소녀가 네. 어떤 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?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. 저희는 저희만의 그룹으로 그게 뭐예요? 뭐 실력적인 면이나 앞으로 더 키워서 좋은 비주얼을 갖춰서 최고의 걸그룹이 되겠습니다.
버스에 타고 있는 아주 잘하고 예쁘고 여러분들보다 이쁜 사람들 많고요. 여러분들보다 춤 훨씬 잘 추는 사람 많고요. 노래 잘하는 사람 가득 차 있습니다, 버스에. 어떻게 이길 거예요, 저거? 일단 각자 솔로 앨범을 낸 만큼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. 와, 정말 진짜 하슬량. 그건 하슬량이 오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조하슬량은 오늘 자기 춤 점수를 20점 줬으면서 솔로 앨범을 낼 실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? 계속 노력한다면 정말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답답하다 진짜. 아, 진짜.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달의 소녀라서 열두명을 까는 컨셉까지 계속 갖고 있잖아.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애들이잖아 지금. 그래서 사실은 기대를 했던 것보다 잘하길 바랬는데 딱 기대만큼이니까 좀 속상한 마음도 있었었고 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었고. 아, 애들 참.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YG 정말 무섭네요. 원래 진짜 지적을 받아야 성장을 하는 법입니다. 맞아요. 저 어디 가서 양현석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솔직히 듣겠어요? 어느 가수가 가서 솔직히 받겠어? 맞아요. 자, 오늘 데뷔 쪽 버스에 타실 멤버는요? 없습니다. 이 뒤에 있는 합격자 버스에 타실 사람은 현진이랑 희진이는 현존하는 아이돌 그룹에 비교해도 뭐 외모나 끼나 뭐 춤 실력 뒤처지진 않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아, 이 두 친구는 데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제가 좀 더 준비를 열심히 했더라면 제가 더 이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했더라면 더 결과는 바뀌지 않았더라도 이달의 소녀란 팀을 좀 더 좋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